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울버햄튼이 난타전 끝에 첼시의 2대6으로 대패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는 선발로 나왔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슈팅이 하나도 없었고 제대로 공격도 하지 못했고 가장 먼저 교체됐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스탯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9분을 뛰었고 슈팅이 없었습니다. 패스는 11개가 있었는데 9개를 성공시켰습니다. 기회 창출은 없었고 볼터치 21번, 상대 박스 내 터치 1번입니다. 드리블과 크로스 모두 성공이 1개도 없습니다. 태클 성공 0번, 걷어내기 2번, 헤더 클리어 1번, 가로채기 1번, 수비적 행동 4번, 회복 3번, 드리블 1번, 지상볼 경합 5번 중 1번 성공입니다. 공격수보다는 이게 수비수에 가까운 스탯입니다. 히트맵을 보면 공격보다 수비를 더 많이 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현지 평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후스코어드는 황희찬 선수에게 평점 6.1점을 줬습니다. 골키퍼 조세사가 가장 낮습니다. 품업에서는 6.3점을 받았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와 골키퍼가 가장 낮고 황희찬 선수는 중간 평점입니다. 소파스코어에서는 6.1점입니다. 여기서도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활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기본 평점을 받았습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황희찬 선수에게 평점 5점을 줬습니다. 이 매체는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고 대부분의 경합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짧게 평가했습니다. 90분에서도 평점 5점을 받았습니다. 이 매체는 공격에서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울버햄튼의 가장 좋은 플레이는 다른 선수들에 의해 이뤄졌다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희찬 선수를 비판하기도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울버햄튼 전체가 어려운 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황희찬 선수는 공 자체를 거의 받지 못했고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윙백 같은 모습이었죠. 다음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울버햄튼은 오는 31일 밤 11시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을 떠납니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 황희찬 선수가 통쾌한 시즌 1호 골을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